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세계로 응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시면서 민선 8기 취임 후 지역 균형 발전과 현장 위주의 정책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 교육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심각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통계청 기준 전국 출산율은 0.7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7개 시도 중 전남이 0.969명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1명도 되지 않는 낮은 출산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3월 통계청 장래 추계에 따르면 전남의 학령 인구는 2014년 22만 3천 명에서 2024년 17만 2천 명으로 2034년은 11만 9천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학령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유, 초, 중등교원은 2013년 2만 600명에서 2023년 2만 2천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원은 늘어 교육력 향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학령 인구는 지속 감소하는 등 오히려 전남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1명당 교원 수와는 관계없이 공부하는 학교는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김대중 교육감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김대중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 해룡 우리 순천 해룡면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지역구의 인구가 5만 6천입니다. 예. 아직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큰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해룡면 고등학교 유치 추진 협의회 출범식을 9월 12일 네. 목요일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 교육감님과 지사님께서 찾아주시면 우리 순천 시민과 해룡면 주민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를 빛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아직 그 공무에 큰 차질이 없으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해룡면 주민들은 언제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해룡면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선 4기 임기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예. 교육감께서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완성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업무 수행 능력과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17개 시도 교육감 평가에서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대중 교육감님의 지도력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 인구 절벽에 처한 전남도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생 교육 수당 등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볼 수 없는 발빠른 선진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여수에서 열렸던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는 예산이 계획보다 많이 사용돼 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45만 명이 다녀가면서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박람회에 대한 소회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김혜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박람회에 대한 저는 김정희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정희 의원님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예. 아, 긴장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존경하는 김정희 의원님께서 그 박람회에 대한 그 좋은 평가와 함께 이렇게 도민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교육하면은 뭐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우리 전라남도는 교육의 변방처럼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학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컬 박람회를 추진을 했는데 이번 글로컬 박람회의 추진 이후에 전라남도 교육이 전국에서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글로컬 교육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손에 잡히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짧은 기간입니다만 45만 명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이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에 영역을 줘서 그 평가를 받고 성과를 분석했는데 그걸 보면 여러 부문을 다 통과를 해서 평균 87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랄지 또 최근에는 EBS에서 약 50분 동안 전남의 교육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가 그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면서 세워졌던 예산 152억을 이거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관광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그 분석법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약 152억이 8.6배인 약 1,400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이뤘다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2030 교실이랄지 또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랄지 또 전남 교육이 K-에듀를 선도한다랄지 이런 좋은 그 평가를 받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글로컬을 개최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는데 연장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 심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해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전남의 학생 수 감소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면 전남의 학령 인구는 1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극복 원년으로 삼고 외국인 정책기반 구축 등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해안이 있는지요? 예, 지금 학령 인구 감소는 저출생으로는 전국적 사안입니다. 전남에서 저런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최소한 그 출생률을 높이는 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학생 유출을 최대한 막아내야 되겠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 또 수도권보다 또 글로컬 박람회를 우리가 추진했듯이 다른 해외의 다른 나라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학생 교육 수당이랄지 또 교육의 미래 교육의 방향이 맞춤형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교육 특구에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각 시군과 함께 적극 협력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모범적인 그 사례를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처럼 교육력과 수월성 교육 그리고 전남도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문화화 친숙해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학생들에게만큼은 차별 없는 교육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 가족의 교육을 교육감님
교수님께서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가요? 예, 우선은 우리 지금 그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는 이주 배경을 갖고 온 엄마를 둔 학생들이 금년에 12,236명으로 전체 학생 수 6.43%로 전국 최고의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 잘 길러냈을 때 중도에 입국하는 학생들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 그 이민 가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자치단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다문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력은 거의 도민의 학생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려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이런 그 이민 가족에 대한 교육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이민 가족들이 하루빨리 우리 문화와 친숙해졌으면 합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전남이 학령 인구와 청년 유출이 심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은 저출생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 전남에서 다니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유출을 막아내야 되겠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희망스러운 데이터는 약 3년간 통계를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전체 학생 수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이게 전출입이 있거든요. 그 유출하고 유입하고 그렇게 되면 약 0.3% 정도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숫자로 말하면 1,071명 정도 돼요. 3년간 통계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는요. 오히려 1.5%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692명의 고등학생들은 더 전남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큰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남 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 그리고 뭐 학생 교육 수당도 그런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돌봄 체계 우리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거의 돌봄을 그 완벽하게 100%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작은 학교지만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좀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을 잘 추진하게 된다면 전남은 오히려 유출하는 학생보다 전남을 오는 학생들을 더 늘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존경하는 서대현 의원님과 지사님의 그 IB 교육 과정이랄지 이런 그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만 되면은 전남에 큰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교육과 그 일자리인데요. 마치 지금 전남에서 지금 그 기회발전 특구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과 있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교육과 전남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를 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게 된다면 전남의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 문제도 부인할 수 없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교육력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공약사항 첫 번째를 보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든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교육 그만큼 교육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학교 교육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력 저하와 수월성 교육이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본청과 도교육청의 공직자분들만 보더라도 30에서 40%는 대도시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일자리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청, 도교육청 직원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남도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녀가 생기면 결국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자녀 교육 문제로 변화를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 주거, 문화활동 등 중요하지만 교육 문제도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가만히 보니 교육 문제가 아닌데 출퇴근하는 경우는 교육 문제로 이주했다가
대도시 문화로 흡수되어 결국 대도시를 떠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작아지다 보니 교육력 등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1호 공약만큼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께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학하여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기초학력이 부진하여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중 초등학교 1, 2학년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교육감님 알고 계신가요? 아, 예. 지금 기초학력 그 조사를 진단검사를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1.44입니다. 그런데 아직 1학년, 2학년은 지금 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9월에 소합될 예정이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일선 학교를 들여다보면 기초학력 부진화 구제는 계획에서부터 실천평가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23학년도 기초학력 부진 결과는 어떤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가요? 저희들이 이제 기초학력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는 아직 그 12월에 0.36%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는 아직 결과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진만큼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학력 부진화 구제도 중요하지만 수월성 교육도 놓칠 수 없이 더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남의 선생님처럼 공부를 그리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실히 땀 흘리다 보니 꼭 공부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도민께서도 공부는 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 덕, 체, 예, 기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오히려 크게 성장하고 사회적 명성을 떨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일반 학생들도 각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눈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는데 프로그램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전문화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고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전남 출신 선수 중 현재 전남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가요? 재학 중인 학생은 없습니다만 뭐 남자 수영 국가대표 김민섭 선수는 여수 한려중학교, 여수 문수, 여수 충무 고등학교를 나와서 여수 출신이고요. 또 여자 양궁 남수현 선수는 순천 남성초, 순천 풍덕중, 순천여대고등학교 양궁팀이 길러낸 여자, 지금 순천 시청 소속입니다. 그리고 동메달을 확보한 여자 복싱 임혜지 선수는 순천초등학교 화순중학교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에서 길러낸 이번에 그 네, 예, 체육 영재입니다. 네, 최근 전남 미래 교육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며 꿈 실현금이 뭔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예, 그동안에 장학금 하면은 그냥 현금만 지급했었는데요.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꿈과 또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원 방식으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과는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에서 꿈 실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3년 총 학생들이 받아간 장학금은 얼마인가요? 또 몇 명이 혜택을 본? 633명에 5억 9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 중에 꿈 실현금을 받은 학생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을 당연히 포함을 시켜서
399명 약 3억 6,660만 원이 그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 함께 다문화 학생이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서울런이라는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 예, 들었습니다. 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서울런. 예, 서울런은 이제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고질적인 뭐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해서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뭐 그리고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그 인터넷 강의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맞춤형 강좌랄지 멘토링 서비스 또 진로 상담을 하게 돼서 좋은 제도로 지금 여러 가지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질문은 지사님께 함께 묻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런을 만들어야 한다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는 있는가요? 예, 당연히 이렇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장시간 힘드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다시 한번 넘겨.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교육감님의 철학이 담긴 작은 학교 완도 약산 중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전남도의 학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뒤쪽에 서 계신 사진 오른쪽 김학준 선생님과 왼쪽 이선아 부담임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두 분의 당당함은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이 김준대 학생, 그 다음이 홍아람 학생, 김혜인 학생, 김도원 학생, 조채원 학생, 박예림 학생, 위순정 학생입니다. 완도 약산 중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합해 전교생 40명 내외의 작은 학교입니다. 2023년 당시 3학년은 7명으로 내신 등급 1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신 차별이라는 어려운 여건과 농어촌이라는 교육 환경에서도 두 분의 선생님을 믿고 따른 결과 2024년도 입시 전형에서 서울권 대학인 당국대학교, 우리 지역 거점 대학인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생물교육학과에 합격자를 배출했고 진학보다 먼저 취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별 여건을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해병대 부사관 합격자를 배출하고 원하는 수영 강사가 되는 모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말해주듯 뒤에 당당하게 서 계시는 학생들의 진로에 진심이었던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학부모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뿌듯하지 않습니까? 뿌듯합니다. 예. 교육감 저하고 이제 이 학교에 같이 한번 방문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교육감님 긴 시간 동안 멋지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김대중 교육감 의견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친애한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남도의 교육은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군단위 마을이 살고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해서는 작은 학교가 대안이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작은 학교, 큰 학교를 넘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교육감님이 아무리 계획을 잘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참담하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력 향상으로 학령 인구 감소를 막고 수월성 교육으로 전남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교를 떠나는 진짜 원인은 일자리도 아니요 출생률도 아닙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학교에 선생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전남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광주에서 서울에서 그것도 아니면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대학을 가거나 수월성 교육 등으로 자기 소질을 개발하기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타다기보다 학교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전남도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모두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우리 의회 직원 그리고 본청 직원들과 교육청 직원들, 광주 인근에서 출퇴근하거나 혼자 본청 앞에서 있는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기러기 부모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는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조차 사실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남의 현실입니다. 교육감님의 놀라운 해안처럼 본 의원이 교육감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소규모 학교가 대규모 학교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는 데 유리하다고 본 의원도 100% 공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김대중 교육감님의 진심 어린 지도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강영구 인재육성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국장님 이번 조직 개편으로 초대 인재 육성 교육국장님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직 개편 후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국립 의대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의원님. 내가 시간을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얘기 좀 드리고 이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많이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 후에 예. 네, 다음에 또 이 발의 질문할 차영석 의원이 자기 생방에 나오게끔 많이 시간을 좀 달라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시간을 맞춰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 인재평생 교육진흥원에 대한 어떤 자료, 그다음에 도비에서 유학생들의 성과 자료, 그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자료. 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의원님 잠깐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저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이제 우리 도민들의 이제 인재 육성과 이제 지역사회 이제 평생교육 보편적 실현을 위해서 2020년도에 설립을 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에 저희가 19명을 저희가 지원을 올해까지 했습니다. 현재 17명이 미국, 영국, 독일에서 이제 박사, 석사 학위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2명은 교육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인재들이 세계 각지라든지 우리나라에 돌아오면서 전라남도 위상을 세우고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 서울 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해 주십시오. 아마 서울 런은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인터넷 교육 이제 강의 자료인데요. 아마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취약계층 자녀들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런의 홍보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전남 런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안 돼, 나 학교나 갈 데 있어. 아, 맨날 어디 간대. 그만. 안녕하세요. 김나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약 챙겨 드셨죠? 알고 꿈에 한 걸음 가까워졌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고민 상담도 해주는 서울런 멘토링이 있어 든든해요. 서울런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꿈에 오르는 한 걸음 서울런. 전남의 학생들이 그리고 모든 도민이 전남 도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다면 최소한 학생들의 공부만큼은 원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 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정년이 많이 남았습니까?
연말에 이제 공연수 들어가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 표를 좀 참조 많이 좀 해주시고요. 예예. 예, 제가 지금 표를 넘겨가면서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을 실장님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김영록 도지사께서 민선 7기 취임하시면서 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절반 줄이기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하고 민선 8기 2년까지 해가지고 약 한 2,700억을 투자를 해서 대대적인 그 SOC 그러니까 인프라도 구축하고 제도도 정비하고 교육 홍보 활동을 해서 그런 좋은 성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에 시작하실 때 할 때 약 400명대 전후였는데 300명대 후반이었는데 사망자 수가 1년에 지금 현재 정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취임 전에 비해서 6년 동안에 약 45% 정도 사망자를 줄였다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출 자료 3-2번 넘겨주십시오. 실장님 여기에 한 말씀 계실까 할 말씀요? 서울하고 비교하면 좀 이제 광역시하고 광역도는 약간의 좀 차별성을 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에 비해서 전남도는 고령자 사망자가 많습니다. 교통사 사망 자체가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이제 도로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긴급하게 그 환자들을 이송시켜야 되는데 병원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광역시하고는 좀 차이가 심하다. 다만 그 통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하고 광역도는 좀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절반 줄이기 정책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 아마 좀 더 곧이서 가시적으로 100명 이내로 100명대 초반으로 우리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서울의 사망자를 비교한 결과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남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계셨습니다. 2023년 같은 기간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또한 1.9명으로 역대 최소치입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과 위험센서 등 안전 관련 기술력이 높아진 것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해서 사망률을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시도 또한 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프라들,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 위주의 그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거나 아동들, 그래서 곳곳에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시설 투자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 중앙부처나 서로 협의해서 개선할 내용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비해 전남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일까요? 도민 안전실장님 으로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첫째가 우리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그래서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우리가 56.4%인데 서울은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하면 차이가 좀 심하고요. 두 번째가 그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인프라가 우리가 좀 부족하죠. 서울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가운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도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농촌의 특성이 있죠. 이면도로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굴곡도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어르신들의 사고가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에 뭐 놀지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응급 병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서 그러다 보니까 발생했을 경우에 이송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 도가 좀 그 서울시 광역시 서울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환자가 많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실장님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남은 고령화로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 다른 어느 자치 시도보다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도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신남 도민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중교통관리 등 교통정책 시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십시오.
예, 근속교통청 유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국장님 영상으로 대체 많이 하면서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했습니다. 3-3 넘겨주십시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또 벽에 부딪히는 나홀로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사율이 5.2%입니다. 운전 중인 차량에 부딪힐 때보다 치사율이 5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여성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부딪힌 겁니다. 이렇게 혼자 부딪혀 발생한 단독 사고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사율이 5.2%로 조사됐습니다. 운전 중인 차량과 부딪혔을 때의 4.7배나 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조치를 하지 못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응급조치를 도울 주변인조차 없는 것도 치사율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이런 전동 킥보드는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를 당할 뻔하거나 아찔한 목격을 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장님, 저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국장님 생각이 계시죠? 예, 아니 국장님 지금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예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예. 표출자 3-4 넘겨주십시오. 승용차가 시내 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4차로로 차선을 옮겼는데요. 앞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과 부딪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을 내려주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승객들은 내릴 준비를 합니다.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치여 몇 미터나 휩쓸려갔습니다. 정류장 부근에서는 지나가는 차량들도 각별히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버스가 서서히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승객이 내리는 순간 빠르게 달려온 화물차와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뒤따라오는 화물차를 못 보고 승객을 내려준 버스 운전자나 버스를 추월하기에만 급급했던 화물차 운전자의 안이함이 사고를 불렀습니다. 시내 버스 정류장, 버스가 승객들을 내려주고 서서히 출발하는데요. 이때 버스를 놓친 할아버지가 급하게 뒤쫓다 넘어지며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버스 승하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 차들이 예측할 수 있게 지정된 정류장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버스가 안전하게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삼가야 합니다. 또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차량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버스에 타고 내리기 전 반드시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렌즈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부장님 한 10분만 더 주십시오. 예, 10분만. 다른 시도는 중앙차로제, 전용차로제 등으로 대중교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험을 분산하는 등 주민 안전을 우선 고려하지만 전남은 전혀 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 영상 버스 틀어주세요. 정류장을 인도 쪽으로 움푹 들어가게 설치한 곳을 버스베이라고 합니다.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버스베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인도 쪽으로 움푹 들어가게 만든 버스베이.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게 만든 건데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가 하면 다른 차량들의 주정차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버스가 버스베이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도로를 걸어가 버스에 탑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 거리도 어떻게 보면 엄청 이게 멀리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 보고 또 이제 저렇게 이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버스베이로 들어오고 나가는 감가속차로의 길이가 짧다 보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버스베이를 이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버스베이로 들어오는 감가속차로의 길이가 국내 규정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깁니다.
그 가감속 차로가 설계 규정에 비해서 상당히 짧게 설치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버스가 끝차로에서 정차를 걸쳐서 하기 때문에 후방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위해서 접촉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를 맡고 있는 관계기관은 책임을 타 부서에 미루기 바쁩니다. 거기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어디 어디 그런 게 있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현황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 예, 그 부분을 잘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이제 도로관리청에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버스보다 승객들이 더 많이 오가는 도로가 되어버린 버스베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는 강소라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인도에서 승하차 하지 않고 모두 도로에서 승하차하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정류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남은 정류장에서 제대로 정차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구 순천시 해룡매입. 여기에 대한 것도 기사님 입장에서 장애인 관점에 대해서 승용차에 관한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예. 많은 논란 속에서도 많은 시도가 버스 중앙 차로제와 전용 차로제 등을 도입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도민의 몫입니다. 이제라도 도민에게 묻고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국장님, 우리 전남도 이제 트램 운행을 준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저희 전남 트램은 작년 23년 5월 달에 지사님께서 우리 산안권이 좀 SOC가 안 됐다 해서 신 프로젝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램이라는 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 또 수용이 높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해서 도입했습니다. 근데 환경, 트램이나 뭐 BRT나 여러 지하철에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저희들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조건에 따라 다른다. 2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범위에 든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서 도입한 내용들을 대략 보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비용 인상되는 경우가 많았고 1km당 건설비는 지하철 1500억에서 1800억, 경전철 400억에서 500억, 트램 200억에서 300억, BRT 간선 급행버스 30억에서 35억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며 트램의 10분의 1 수준으로 높은 선진교통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BRT 가장 합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선진화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BRT는 방금 의원님께서 송출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은 줄고 자가용 이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도 급증했는데요.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제로 5월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3,400여 건으로 3월보다 17% 넘게 급증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중교통이 유리한데 대중교통이 많이 빠지고 있다. 환경 측면도 당연히 퇴출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가 많아지는 게 좋지 않겠죠.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대중교통을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사점. 특히 코로나19로 앞으로도 자가용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도로 설계와 대중교통 노선 등에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다음 영상 돌려주십시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송 부분, 즉 타이거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 운행하는 차량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인 버스를 전면 무료화한 이곳 경북 청송처럼 말이죠. 한 달에 거의 10만 원 돈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는 큰 돈이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료 대중교통은 도시에서도 가능합니다. 방과 후 교문 앞 정류장으로 몰려든 학생들 손에 너나 없이 무상 교통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20년부터 만 23세 이하와 65세 이상 주민에게 시내 버스비를 전액 돌려주고 있습니다. 버스 조금 더 쉽게 자주 이용하죠. 자주 이용하게 되죠. 시행 1년 만에 자동차 등을 타는 대신 버스를 이용한 건수가 60만 건 넘게 늘었습니다.
예산 118억 원이 들었는데 대기질과 교통 혼잡 개선 등 188억 원 상당의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승용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으로 많이 넘어온 걸로 파악됐고 이 소비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앞서가는 나라도 많습니다. 인구 64만 명, 유럽의 작은 국가 룩셈부르크는 2020년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화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은 일부 노선 버스가 무료 운행 중이며 워싱턴 DC도 버스비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여름 고속열차 등을 제외한 전국의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우리 돈 1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25%나 늘면서 온실가스가 180만 톤 주는 등 대기오염이 6%나 감소했습니다. 모든 차량의 총 주행거리를 4.5%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 정책은 전기차 보급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년에 2조 원이 넘는데 전기차가 쓰는 전기와 배터리 생산을 고려하면 내연기관차에 최소 3분의 1이 넘는 탄소를 내뿜습니다. 자가용 이동을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요.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 대비 효과나 콩나물 씨로 출근길에 시달리는 시민 다수의 혜택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는 본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 1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민 안전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대중교통 활성화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교통사고라든가 에너지절감 효과도 크다고 보고요. 우리 전라남도도 무료화한 시군은 있습니다. 저희 영암이나 안도, 진도 세 군이 무료화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무료화 정책에는 큰 모험이 따릅니다. 지방 재정이라든가 시군 재정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 것인가 말까 검토가 필요하고 공론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친애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라남도의 강점은 흑산도, 홍도 그리고 농촌학교 어디에서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강남자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교통약자를 비롯한 도민 누구라도 원하는 곳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의 교통이 차량 통행보다는 도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통사고 없는 곳으로 평가받고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도민의 고단한 하루 퇴근길만큼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마련합시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